저는 이제 사실 꿈이 원래 사육사가 아니었어요. 응? 뭐예요? 원래 제 꿈은 카우보이. 카우보이. 우리나라에 그런 직업은 없지 않나요? 외국으로 나가실 생각이셨어요? 왜 그랬냐면 큰 목장을 하고 싶었습니다. 목장. 카우보이 복장을 하고 말을 딱 타고 그 목장에 이렇게 언덕 위에 딱 올라서 목장을 내려다보는 그런 느낌이 저의 꿈의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이제 선배 한 분이 오셔가지고 취업 설명회를 합니다. 자연농원에 오면 이제 이런 사육사가 될 수 있는데 뭐 사육사가 어떻고 저렇고. 그러니까 88년도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 동물원에 있게 됐고요. 자연농원에 입사해서 2년차 사육사가 됐으니까 굉장히 초짜입니다. 초짜. 신입 사육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인도 표범이라는 친구들을 육아를 해서 아기를 키운 적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이름이 이제 아롱이라고 하는데 1989년 딱 태어났어요. 야생동물들은 사실은 임신을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생활을 다 해야 돼요. 도피도 해야 되고 공격도 해야 되고 1989년 그때 5월 5일 날 5월 5일이면 테마파크에 손님이 가장 많은 날이에요. 어린이날. 네, 어린이날. 특히 맹수들은 짝짓기나 임신이나 이런 걸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육사가 모르고 있다가 5월 5일 날 아기를 딱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을 때는 굉장히 예민해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고 그런 상태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보통 맹수들은 이제 카니발리즘이라고 해서 아기를 해하거나 물어 죽이거나 아니면 심하면 식사리라고 해서 잡아먹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돌보지 않거나. 그래서 두 마리가 태어났는데 한 마리를 이미 어미가 물은 상태고 남은 한 마리를 빨리 사육사들이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까지는 국내에서 맹수를 사육사가 젖을 먹여서 키워서 성공한 예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료도 없었고 경험자도 없었고 이 친구를 키워야 되는데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대책 회의를 하는데 결국은 포기를 해야 된다. 우리가 방법이 없다. 안 돼. 저는 생각했을 때 왜 그런 젊은 팩이 있잖아요. 네, 잘 모르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2년차의 폐기. 그런데 자료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은 보통은 한 3시간마다 한 번씩을 젖을 먹는 것 같더라. 일반적으로 볼 때. 그래서 3시간에 한 번씩 젖을 먹이자. 하루에 8차례 젖을 먹였어요. 3시간 간격으로. 낮에는 근무를 하니까 괜찮은데 이제 밤에 기숙사에 갔을 때는 이게 힘들잖아요. 기숙사에서 잠깐 자다가 또 뛰어나와서 젖을 먹이고 또 들어가서 잠깐 눈 붙이다가 또 나오고. 거의 못 주무셨겠네요. 정말 어려웠죠. 그때 이제 맹수 인공포육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성공했다라고 해서 기록에 한 줄이 남았어요. 그런데 잘 키워서 성공했다 했는데 제가 군대 영장이 나왔습니다. 오메, 다 키웠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 야롱이라는 친구가 제가 주는 먹이를 잘 먹는데 다른 사육사가 주는 먹이를 절대 안 먹어요. 나 이거 손 탔네. 어떡해. 아예 이 사육사가 아니면 안 먹어. 이런 느낌이에요. 울기만 하고. 굉장히 난감하죠. 2주 전에 휴직계를 내놨다가 결국은 이틀 전까지. 이틀 전이 되니까 딱 인정을 하더라고요. 우리 사육사가 입대를 하려면 이틀은 필요한 것 같아. 고향에 가서 부모님에게 인사드리고. 그때부터 먹기 시작을 해서 이제 후배에게 맡겨놓고 군대를 갔던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이 아롱이라는 아이를 키우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었죠. 동물과 사육사가 할 수 있는 의미와 가치가 굉장히 크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육사라는 직업이 내가 한번 평생 해볼 만한 그런 직업이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군대 갔다 와서도 계속 사육사로 일을 하게 되었죠. 다음에 이제 만날 친구는 원숭이라는 친구를 한번 만나볼게요. 이 친구는 황금머리 사자 타마린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네. 제가 황금머리 사자 타마린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아기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역시 낳았는데 한 마리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 원숭이들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딱 태어나면서 엄마를 와락 끌어안고 딱 매달릴 수가 있어야 돼요. 이 능력이 없으면 원숭이들은 아기를 돌보잖아요. 왜냐하면 원숭이들은 나무 사이를 빠르게 이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아기가 엄마에게
단단히 매달리지 못하면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찬이라고 하는 친구가 태어났는데 팔에 장애가 있어서 엄마를 안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져 있었죠. 이렇게 착하고 예쁘게 생긴 친구가 엄마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빨리 보온을 시키고 탯줄을 잘라주고 이제 젖을 먹여서 약 90일 정도를 키웠었습니다. 저는 이 친구에게 그런 걸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엄마의 심장 소리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구나, 네가. 그리고 엄마의 체온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 상의 주머니에 호주머니가 있죠. 호주머니에 이 친구를 넣어서 이렇게 다니면서 키웠어요. 그렇게 한번 넣어봤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자리를. 눈만 쏙 내밀고 여기서 안 나오려고요. 아, 귀여워. 그런데 제가 자리를 비우면 굉장히 불안해요. 제가 이제 너무 없을 때 외로움을 타고 힘들어해서 인형을 여러 가지를 갖다가 자 그러면 인형이라도 네가 데리고 좀 안고 있어라 하고 넣어줬는데 희한하게 자기랑 닮은 원숭이 인형을 골라가지고 그 원숭이 인형이 애착 인형이 된 거예요. 신기하다. 제가 그걸 한번 이렇게 뺏어보려고 하면 난리가 나요. 다른 인형 세탁을 하려고 다른 인형을 넣어주려고 해도 절대 안 됩니다. 그 인형만 자기가 꼭 끌어안고 애착 인형으로.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심리학사에서 제일 유명한 연구 중에 하나가 그 1958년에 해리 할로우라고 하는 사람의 애착 연구인데 철사로 된 막 금속 그 엄마가 있고요. 포근한 담요로 감겨져 있는 가상의 엄마죠. 근데 다 이 포근한 엄마 원숭이 인형에게 계속 있는데 먹을 때만 거기 살짝 가서 먹고 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생존에 있어서 무언가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될 때 외에는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 애착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안고 만지고 그 다음에 느끼게 해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심리학자신 거예요. 이 친구는 보통 이제 가족 단위 중심의 생활을 하는데 한 4마리에서 7마리, 뭐 한 8마리 이 정도 숫자가 모여서 삽니다. 무리해서 섞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팔을 계속 마사지를 하고 바로 잡아주고 이러면서 재활을 한 다음에 엄마에게로 이제 돌려보냈죠. 동물들과 이렇게 소통을 할 때 결국은 동물들의 심리를 파악하는 건 오래 보는 것들, 오래 기다려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급하게 동물에게 접근을 하려고 하면 100% 실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동물도 나를 알아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나도 동물을 알아야 되지만 동물도 나를 알아야 되는 시간. 사실은 동물이나 사람 관계에 있어서 이해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로스트벨 수중양용차 보신 적 있어요? 물속으로 들어가는 차? 이제 이건 동물들의 특성을 살려서 사람들이 체험식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 수륙양용차를 타고 물속으로 풍덩 빠져서 다시 육지로 올라오는 그런 체험을 했죠. 처음에는 작은 소형 수륙양용차가 있는데 그걸 네덜란드에서 만들었어요. 네덜란드에서 만들 때 제가 가서 검수를 하고 거기서 운전법을 배우고 왔습니다. 근데 운전법을 배울 때 큰 호수에서 거의 호수 크기가 엘랜드만 해요. 그래서 호수에서 짧게 운전 방법을 배우고 로스트밸리 와서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또 수로가 이렇게 생겨 있잖아요. 너무 복잡하게 운전을 하는데 정말 안 되더라고요. 거의 한 130회 정도를 혼자서 계속 운전 연습을 했습니다. 차를 가지고. 또 로스트밸리 그 차량은 뚜껑이 없어요. 창문도 없어요. 1월 달에 운전 연습을 했거든요. 1월 때. 엄청 춥겠다. 와. 그러다가 이제 운전이 좀 잘 돼서 후배들 한 10명 정도를 운전을 시켰는데 이 친구들은 운전 연습하고 저는 뒤에서 떨면서 아니야 그거 아니고 이쪽으로 틀려고 했어요. 고생 많이 하셨다. 이제 또 운전을 사육사들이 할 수는 있는데 동물들이 차에 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얼룩말, 기린 이런 동물들이 사실은 차에 와서 뭔가 사람들에게 아는 체를 하고 먹이를 받아먹고 교감을 하고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아서 이제 또 사람에 적응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체험을 할 수 있었는데 저는 희한하게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되면 거기에 담당자로 가게 됐어요. 몽키밸리도 그랬고 로스트밸리도 그랬고 판다월드도 그랬고 판다는 제가 1994년도에 이제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됐는데 94년도에 올 때도 굉장히
축하를 많이 받으면서 왔어요. 굉장히 축하해요. 너무 축하한다 진짜. 근데 저 중에 진짜는 없는 거예요. 네. 저 친구들은 진짜 판다예요. 네, 왼쪽에 밍밍이라는 친구랑 오른쪽에 릴이라고 하는 친구가 오게 되는데 김포공항에서 여기까지 한 번도 서는 일이 없이 논스톱으로 바로 이렇게 호의를 받으면서 5년 동안 있다가 이제 저희들 그 IMF 위기 때 외환 위기인데 우리가 이렇게 데리고 있어도 되나요? 그러면서 그런 여론 때문에 이제 빨리 좀 돌아갔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웠어요. 막 호의를 받으면서 왔는데 들어올 때는 돌아갈 때는 저 혼자 추운 겨울에 혼자 따라가서 비행기 태워주면서 잘 가라 그러면서 눈물 찔끔 흘리고 그렇게 돌아왔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판다랑은 인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아, 판다라는 동물하고는 이렇게 해서 이제 끝이 나는구나. 좀 아쉬운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2015년에 판다를 키운다고 하는 얘기가 딱 들리더라고요. 아, 판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리 봐도 제가 판다를 키우기에는 가장 적임자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어렸을 때 저희 집 뒷곁이 대나무밭이 있었습니다. 그 대나무를 너무나 많이 만져보는 그런 기회가 됐었고 그 다음에 94년도부터 판다를 5년 동안 그래도 관리를 했으니까 판다를 많이 접해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2012년에 중국에 가서 5개월 동안 생활을 할 수 있게 어학연수를 받을 수 있게 그런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서 신청을 했는데 제가 된 거예요. 운명이네. 운명이었다. 그래서 그때 5개월 동안 이제 북경에서 중국어 공부 잘 안 되는 거 좀 하면서 중국 문화도 조금 흡수를 하게 됐고 중국어도 조금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2015년에 판다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요거는 내일 같은데? 그래서 이제 판다를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중국으로 이제 2개월 동안 연수를 갔다가 2016년 3월 3일 날 아이바오, 러바오를 데리고 특별기를 타고 왔죠. 아이, 러바오. 예뻐, 예뻐. 아이바오! 귀여워! 처음에는 성향이 아주 좋았어요.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물구나무를 서듯이 엉덩이를 들고 낑낑거리면서 저한테 놀아달라고? 이런 표현들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친구 성격 참 좋네. 그래서 앞으로 이 친구랑 잘 될 것 같아. 근데 식성이 의외로 복병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판다들은 후각이 아주 예민해요. 그래서 대나무를 먹기 전에 코로 한번 싹 거쳐갑니다. 여기서 입으로 들어가면 좋아하는 것, 바로 땅으로 떨어지면 아주 싫어하는 건데 러바운을 한번 딱 지나가다가 이거 아니야 그러면 바로 그냥 떨어뜨려요. 하루 종일 안 먹더라도 맛있는 걸 가져와. 어우, 까탈스러운데. 난 좋은 거 아니면 안 먹어. 그렇죠, 그렇죠. 집사를 좀 괴롭히는. 왜냐면 러바오르라는 친구는 태어날 때 바로 엄마가 키우지 않고 사육사가 키웠어요. 아, 그래서 맛있는 거 좋아하는 것 위주로 좀 먹이다 보니까 식성이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아이바오라는 친구는 또 성향이 완전 달라요. 워낙 내향적이에요. 제가 처음에 중국에 가서 봤을 때는 먹이를 줘도 가까이 오지 않고 한번 만져보려고 하면 얼른 손을 빼버리고 이 정도로 굉장히 내향적인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한 2, 3주 이렇게 친해지고 나니까 진국인 거 있죠, 아이바오가. 그때부터는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됐죠. 이해가 되고 교감이 되고 믿음이 생기고 그러고 나니까 이 친구는 저에게 굉장히 의지를 한다라는 느낌 그리고 신뢰를 갖는다라는 느낌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줬습니다.